국내 협동 로봇 1위 기업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날 두산 로보틱스는 공모가 2만 6천 원보다 97% 오른 5만 1,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약 63조 원을 모으며 올해 최대 규모 딜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진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도 5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증거금으로 약 33조 원을 모아 올해 국내 자본시장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박윤원 두산 로보틱스 대표는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 구축과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로봇 기술 내재화 등을 통해 협동 로봇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공모 자금을 AMR, AI 등 관련 기업 인수 합병 및 지분 투자와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해외 영업 강화 등에 사용해서 세계적인 협동 로봇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